사진 제공 등후 온라인 커뮤니티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상디 목소리를 연기해 알려진 성우 김일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 한국성우협회 관계자는 19일 스타뉴스에 김일이 지난 18일 사망했다며 빈소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일의 부고를 접한 동료 성우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싸이는 심장마비로 전해졌다. 성우 정재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빈소에 다녀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일이 형님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전혀 현실로 와닿지가 않는다며 애도했다. 성우 구자형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냥 먹먹하고 몸이 떨린다고 전했다. 성우 정성훈 역시 삼가 김일 선배의 명복을 빕니다며 추모했다. 고 김일은 지난 1990년 KBS 성우극회 22기로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다. 애니메이션 지구용사 성가드 함불새, 달의 요정 세일러문의 레온, 슬램덩크 송태섭, 원피스의 상디 등을 연기했다. 외화에서는 배우 성룡, 윌 스미스 등의 전담 성우로 목소리를 알렸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엄수되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